안녕하세요. 범 대표인데요. 오늘은 저희 사무실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아, 이것도 좀 어색하긴 한데. 아, 이 건설업 등록증인데요. 저희 건설업 등록증 보유 업체입니다. 아, 무슨 멘트 하지? 아, 건설업 등록증. 별거 아닌데. 있습니다. 예. 아, 이런 거 다 하나씩 있죠, 다. 건설업 등록증. 자, 여기는 제 자리고요. 여기서 제가 주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자, 제 자리입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빨리 지금 고객님 이제 11시 미팅인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니터도 두 대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이제 건축사 통해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네. 해달라면 해달이죠. 아,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를 뭐 창고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창고요. 네. 선반만 짜서. 저희는 내년권 공사 안 받아요. 지금 이제 상담 요청하셨으니까 해드린 건데 만약에 고객님이 계약한다 그러면은 올 한 12월에 연락 주세요. 아 진짜 아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제가 하루에 이런 초도 상담이에요. 초도 상담은 제가 직접 다 하고 있는데 초도 상담이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집중을 되게 많이 해서 하는데 이 소비자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옵션 내년에 이제 공사 들어갈 마이너스 옵션에 대해서 이제 레이아웃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좀 고민이 많으셔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제안을 해드렸는데 아마 제가 제안해드린 대로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만족해 하셨어요. 제가 제안해드린 레이아웃이. 그래서 지금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상담해드렸는데 되게 기분 좋게 잘 한 것 같아요. 고객님도 좋고, 저도 좋고. 목이 아프네요. 풍부하시죠, 되게. 직원들에게 풍부한 복지도 제공해주시고. 아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여기 옆에 바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막 얘기해도 돼요. 막 다 드려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드린 거예요. 평소에 되게 유쾌하시고 앞에 계셔가지고 되게 대표님 앞에 계신 것도 좀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되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좋은 줄 만나서 다른 질문 없나요? 아, 매우 좋죠. 여름에 정말 시원한 공간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네, 재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회사 생활 저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우선은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활발하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불만요? 지금 대표님이 그 사무실 계시는데 불만은 없어요. 예. 불만? 불만? 아, 찾아봐야겠는데? 그만하면 안 돼요? 이거 확실하게 익명이 보장되는 건가요? 사실 조금 힘들어요. 아, 이런 거 다 모자이크 해주시는 거다. 아, 땀이 좀 나가지고. 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너무 좋아가지고. 얘기해도 돼. 나는 뭐 괜찮은 거. 그러면 대표님 나가겠어요. 잠시 나가겠어요. 나가 있을 테니까 막 이게. 시끄러. 모자이크 되는 것 같죠. 점점 많이 주세요. 얼마 있는 점? 좀 보여주세요. 에?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대표님. 애드리브 짬밥으로 이렇게 좀 뭐, 해주세요. 대본도 없이 혼자 하셨다고요. 아, 뭐? 아, 저거? 또 막상 또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돼. 영상 50개 찍는 거 대본 하나도 없었어. 그냥 하면 돼. 빨리 해봐. 하면 다 돼.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아, 오늘 저희 사무실 좀 보여드렸는데, 오랜만에. 그, 조금, 여기 좀 정신없죠? 여기 뭐 짐도 많고 좀 너저분한데, 저희가 한 8월 말쯤에 그 사무실 여기에 세 배만큼 크게 사무실로 이사 가거든요? 그때 저희 또 한 두 달 있다가 사무실도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오늘 뭐 사무실도 보여드리고 약간 상담하는 부분도 보여드리고 또 우리 저희 이제 디자인 우리 직원분들도 아까 인터뷰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저희의 이런 좀 일상적인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촬영을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범테리어의 범 대표였습니다. 사실 내 이 멘트는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하면 되지.